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저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과 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의 처소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날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왔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에 힘되고 내일에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천지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아쉬움과 아픔을 아는 채 각자의 처소에서 성도들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지만 그럴수록 정성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유난히도 더위였던 지난달 복음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 필수와 거리두기 2.5 단계까지 되어 시민들 일상 거리 멈추기 직전에 있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겹쳐진 데 겹쳐 하이선 태풍이 또 이렇게 강타한다고 기상청 예보에 주의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행이란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해보다 2020년도 코로나로 불안한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 속에 평강이 있길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감염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전 국민이 방역지침에 협조와 관심으로 생활에 적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선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코로나 확진자와 아픔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가지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 모두가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 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의 희망찬 자녀들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길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주의 종 힘을 주시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가을의 문턱에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 자리에 주시는 말씀에 영의 귀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 시간 되어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의 회복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와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음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길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21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바뀌어도 마음 복장 환경 잘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투자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코로나19 종식과 확산 방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화, 문자, 카톡으로 안부 묻고 중보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읽어진 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상황에 맞춰서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회 중고등부 연합회 25회 정기총회가 9월 12일 토요일날 전주 안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양정호 집사님께서 사랑의 밑반찬 가정에 마스크 600장을 헌물하셨습니다. 한순자 권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주열 유혜영 집사님 서해 그랑블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인이시오니 원하는 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길에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나누고 섬기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귀한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셔서 멋지고 당당한 인생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을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 찬송 간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영상에 맞춰서 한번 또 조용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막이 낙원이 되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승리하고 힘 없는 자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강자들은 계속 강성해지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시대를 정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글은 야수들이 힘 있는 맹수들이 우위를 점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회복, 진정한 평화, 행복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때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인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정말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때 말세입니다.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때, 이 말세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어두움이 있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때, 이 말세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때, 이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을 정말 마음껏 목놓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은 것이지요.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것과 자꾸 거리가 멀어가기 때문에 이 찬양이 아이들이 부를 때는 그냥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지만, 정말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를 때는 정말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습니다. 남탓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아픔과 세상의 어둠에 우리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이 세상에 보탰다면 보태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더 좋은 것들을 보탤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고 태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악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의 진열장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4절에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진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자신을 통제를 잘 못합니다. 2절 말씀, 자랑하며 교만하며,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4절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인정받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불쌍한 모습입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악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이 정말 악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4절에 배신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별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복수하고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태도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과 다양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과 태도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할 때 신앙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 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공경언이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만 열면 외칩니다. 이런 분들의 말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상대방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위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정서와 가치관과 대인관계,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초라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권력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뒷구녕에서는 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챙기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빠진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매번 속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상식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자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이라는
큰 괴물이 자로잡고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그 무엇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심지어는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익이라는 이 괴물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섬김과 나눔과 배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뭐냐? 섬기고 나누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쉬울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손해보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버릴 권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누구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이익이라는 괴물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이익이라는 이 괴물을 잘 다스리시고 물리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해법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또 그 말씀에 확실하게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유익하다는 신앙인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꼭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아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등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 충분히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성경이 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발이 있어서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손이 있어서 자신을 붙들러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말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지혜, 17절에 있는 능력,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중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조건과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면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요약되어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주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조건과 선행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런 우리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할 때 회개할 수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허울 좋은 말들은 벗어버릴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인생과 세상과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한 가지씩만 고치면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고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될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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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양심을 흔듭니다.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거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붙잡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다윗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며 큰 실수를 딛고 큰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새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요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과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삶도 별로 변화가 없이 예전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자주 읽고 또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신앙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 10분 읽고 대충 읽고 깊게 읽지 않고 그러면서 과연 이 생각과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전공인 사탄이 진리와 진실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어야만이 사탄의 궤교를 이길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오케이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로 무장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거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신다면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주신다면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을 사모함으로 불러야 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무장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 순전히 비방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단점 꺼내고 그들 끄집어내려고 넘어뜨리려는 생각들밖에 없고 자기 이익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자라나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 생각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마음 자체가 밝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돼가면 다음 세대들도 소망이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를 맛보고 함께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만이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도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심판이 가까운 우리가 말세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행복한 시절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더 맛있게 잡수시고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더 묵상하시고 더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행복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한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져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 사악한 세상에 또 저희들도 일주하고 있었던 것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넘어서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점점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많고요 늘 서로 모함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말씀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커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멋진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구석구석에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져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런 나라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또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왕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멋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